최악의 맛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최악의 맛은 CS 윈드입니다. 풍력 관련된 종목이죠.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%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미국 시장이 부진하면서 말레이시아 법인의 매출도 좀 둔화가 됐어요. 이게 풍력 관련된 산업도 친환경 산업이고 코로나에 따른 영향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좀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친환경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풍력 관련주들 우수수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나왔는데, 이번 주에 이제 풍력 관련주가 약했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약화에 대한 우려감이었어요.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, 예를 들면 태양광,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뭐 석유라든지 이런 그 에너지 원보다는 발전 단가가 좀 더 비쌉니다.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부분인 건 맞지만 지금처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신재생 관련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면 좀 줄어들었던 석탄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. 이런 이슈들이 나오잖아요. 이런 게 다 국제 유가가 강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. 근데 아까 제가 시황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했어요. 그래서 WTI가 고점을 찍고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.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더 꺾인다. WTI가 뭐 배럴당 $90 이 정도 선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낙폭이 컸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. 원래는 유가가 강세를 보일 때 아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해야지라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원래 모습이에요. 근데 최근에는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석탄 산업이 활기를 띠니까 신재생에너지가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유가가 꺾이는 게 신재생에너지의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황 변화를 좀 추적하실 필요는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돼요. 또 글로벌 풍력 터빈 사양 신규 수주가 관건인데. 풍력 타워는 이제 옆에서 보면 진짜 엄청 크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. 멀리서 보면은 뭔가 성냥개비, 바람개비 달려놓은 같은 거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시면은 지금 무서울 정도로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. 네, 그만큼 이제 수주를 받았을 때 단가도 되게 세고 앞으로 발전할 분야는 이제 해상 풍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해상 풍력 시장에서도 CS 윈드가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또 앞으로의 주가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잘 보셔야겠죠.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개선세를 보이면 주가가 반등세를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약한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이번 주에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아마 여기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한 템포 더 밀린 다음에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물 소화도 해야 되니까 좀 더 높다라고 보니까 매수를 고려하실 분들은 뭐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반등 흐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관 외국인의 수급 전환을 확인을 하시고 그때 가셔서 진입하셔도 좀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